할 바람 탈 거 주제 원하신다면 구독 알람 지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말방구 심심 풀어서 너한테 공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선물 표현이 아닌 어른이날 선물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가정 내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 아, 또 감동의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토르가 들고 다니는 망치를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짜잔 짠짠. 오, 토르의 망치 맞습니다. 그냥 망치가 아니라 이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이 됐는데요. 가정 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특히 이번 제품은 디즈니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된 제품인데요. 토르 망치 블루투스 스피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자, 다음 리뷰는 약 29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LT 태블릿 하이 9 플러스를 리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키보드, 거기에 터치펜까지 제공되는 태블릿. 아, 과연 쓸만하긴 할까요? 말방구 시험실 리뷰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제품은 국내 TKDS에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직구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약 1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의 동일했는데요. 저는 참고로 스타필드에 쇼핑 갔다가 토르망치를 보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사실 가격적으로는 약 2만원에서 최대 3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배송 시일이 더 길어진다는 거는 소비자가 감안해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정발로 나온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기는 하네요. 자, 그럼 박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블랙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토르망치가 살포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상단에는 망치의 이름 묠리느가 영문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제품은 구매할 때 박스를 버리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절대 분리수거 날 박스를 분리해서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고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박스가 있고 없고 차이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후면 봉인 스티커를 양쪽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순간 환불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구매 확정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환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로 자르고 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박스를 개봉하고 나면 토르 망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피규어가 아닌 기능성 블루투스 스피커라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구매할 만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준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성품은 아주 단순합니다. 토르망치, 뮬리르, 그리고 3.5mm 옥스 케이블 및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구성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AS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구매할 때 받아놓은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고로 거래할 경우에도 구매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토르의 망치처럼 보입니다. 사이즈는 7.4와 1:1로 디자인된 덕분에 상당히 크고 묵직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망치 부분만 놓고 보면 433mm, 133mm 그리고 220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약 1.93kg으로 웬만한 노트북 무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망치의 측면과 상단에는 실제 뮬리르와 동일한 디자인의 패턴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질감까지 일정 부분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망치 상단에 보면은 제품 코드와 함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 두셔도 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제거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잡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더 보게 되면 페인팅 처리가 조금 저렴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멀리서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컬러감이 좀 정교하게 페인팅됐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뭐랄까 페인팅이 좀 흘러내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하지만 디테일한 손잡이 문양과 가죽 손잡이는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여주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망치 하단에는 3개의 컨트롤러 버튼과 함께 작은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3개의 버튼은
볼륨 조절은 물론 선곡 그리고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튼을 누를 경우 버튼 하단에 LED 램프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도 손쉽게 버튼을 눌러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망치 반대쪽에는 3.5mm 옥스 단자가 있기 때문에 무선 및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USB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외장 배터리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친구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 망치를 꺼내서 충전을 시켜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가방에서 토르 망치를 꺼내는 순간 바로 인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르 망치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마이크로 5핀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전원 버튼을 약 3초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은 블루투스 4.1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원이 켜지는 동시에 스피커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 뮬리르답게 이런 센스는 정말 칭찬해줄 만합니다. 다시 한번 천둥 소리를 감상해볼까요? 참고로 이번 제품은 15W 출력의 스피커가 두 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총 30W 출력의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망치 양쪽 끝에 각각의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러운드의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22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배터리 용량은 나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외장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TV와 연결할 경우에는 TV 아래 이렇게 DP를 해놓고 웅장한 사운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기라도 하면은 당장 이 망치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제품은 디즈니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된 토르 망치 스피커입니다. 단순하게 피규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스피커 두 개가 탑재된 블루투스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놓고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 기능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망치처럼 못을 박거나 하다가는 제품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망치처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번 제품은 2200mAh의 내장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장시간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외장 배터리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주변의 지인분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가방에서 토르 망치를 꺼내서 충전을 시켜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인싸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번에 토르 망치가 한몫할 것 같긴 하는데요. 디자인, 성능 모든 게 만족스러웠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20만원 초반대 가격은 솔직히 부담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블루투스 스피커 토르의 망치 뮬리르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치는 없었다. 이건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네, 맞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하려고 했던 소비자라고 하면은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벤져스 매니아가 아니라면 이런 망치 스피커가 아닌 좀 더 저렴한 가격대의 기능성 스피커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스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보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토르의 망치 스피커를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29만원대 LTE를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터치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태블릿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리뷰 소식을 접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바로 구독과 추천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부서 단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자, 다음 리뷰는 약 29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LTE 태블릿 하이 9 플러스를 리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키보드, 거기에 터치펜까지 제공되는 태블릿. 아, 과연 쓸만하긴 할까요? 말방구 시험실 리뷰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말방구 시험실.